안녕하세요. 복지관 마당발 서정복 인사드립니다. 12월 13일 수요일 낭만TV 보이는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답니다. 겨울 큰 눈이 온다는 대설도 지났어요. 더욱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는 2024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진행 중으로 15일로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접수 서두르세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곡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애청가 성은숙님의 신청곡으로 그 겨울의 찻집 수채화반 회원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성은숙 회원님은 수채화반에서 미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개인 전시회와 단체 전시회도 여러 번 참여한 멋진 작가님이세요. 작품 감상과 함께 그 겨울의 찻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님이 부른 그 겨울의 찻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 침해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패티김이 부릅니다.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잘 들으셨죠? 패티김이 불렀습니다. 반가운 성동 소식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23년 송년 및 성탄 미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복지관 회원 및 직원 모두가 함께 모여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상으로 성동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인생이란 윤신혜님이 부릅니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막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신혜님이 불렀습니다. 회원 여러분,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연출 이주연, 진행 서정복이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한 시간 많이 행복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새해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